자, 그러면 올바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릴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수율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꽉 채워서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비스트 이춘나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이춘나입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차도 굉장히 밀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보낸 경우도 있지만 좀 아쉬운 점도 많은 한 해이기도 한데 연말일수록 더 차분한 마음으로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내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또 내가 보유한 여러 가지 부동산 매물 또는 앞으로 보유할 매물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춘나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곳곳에 연말 분위기가 아주 가득한데요. 연말 분위기 이렇게 좋기만도 하지만 좀 더 바쁘게 좀 지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도 꽉꽉 막히고요. 뭔가 또 정신없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부동산만큼은 좀 잘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춘나 본부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같이 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저희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2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는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빠른 상담 원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춘나 본부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궁금하세요? 예, 광명역 예, 일직동에 있는 예, 예. 아파트들요. 광명역이요? 예. 아, 그 주변 아파트. 예,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향후 전망하고 또 더 오를 상승 가치가 있는지요. 가격 상승 가치가 있는 곳들인지 좋습니다. 광명역에 이렇게 따로 보고 계시는 아파트는 없으신가 봐요. 그 주변 분위기들 저희가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본부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광명역세권에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예, 아직 아니에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 예.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예. 실거주하시는 집이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실거주는 집은 없어요. 아, 그러면 광명을 근처에서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아, 지금 광명은 두 파트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광명역에 관심이 가지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가지셨어요? 아, 거기는 나중에 신안산선도 들어온다 하지요. 그리고 그 옆에 주변에 교통이 편리해요. 네, 네. 아, 그러면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이? 금액은 지금 한 3-4억 정도 있거든요. 3-4억 정도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이제 펜이 지금 안 나와. 투자를 할 때 금액이 뭐 3억이나 3억 5천 이 정도에서 실거주는 지금 그럼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예, 전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광명은 이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새 아파트잖아요. 예. 예,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신안산선 같은 거는 조금 아쉽게도 지금 이제 착공이 아직 안 돼서 현실화 되려면 좀 시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예. 광명 자체적인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광명이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데에다 더불어 또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어떤 걸 느끼시냐. 광명 역세권 말고도요. 위로 올라가면
그 광명의 재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재개발해서 또 인기가 많은 이유는 서울과 무척 가깝다는 이유인데요. 구로나 이런 디지털 단지나 이런 것들이 가깝기 때문에 일터로 가는 그 주거지로서 아주 적합한 자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시려고 하는 금액을 이제 전세를 넣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새 아파트도 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지만 지금 광명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분양을 받지 않고는 분양 받는 분들이 사실은 수익이 가장 높고요. 분양 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수익이 높고요. 그런데 그 청약이 굉장히 경쟁률이 세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가장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광명 쪽의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세금이 재개발 쪽에서는 전세금이 높지 않지만 전세를 끼고 내 돈 3억 5천에서 4억을 투자를 했을 때 뭐 나중에 추후에 이주비 받아서 이주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으시면 지금 광명역도 굉장히 좋지만 광명역은 지금 선반영이 좀 됐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로서 좀 더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면 첫 번째 1순위는 분양을 받는 거고요. 청약을 하시는 거고 2순위는 재개발 투자를 하셨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광명역 인근에 아파트가 전세가가 이제 전세가 비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아파트 매매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내가 투자금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가 투자금에 커진 거 대비 수익이 그 재개발보다는 좀 낮지만 광명 역세권은 제가 봤을 때 광명 쪽에서는 지금 3순위 정도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청약이 가장 수익이 높고 두 번째는 재개발 쪽이 수익이 좋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지금 광명 역세권의 새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시면 수익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근데 광명 역세권 쪽에서는 수익 거주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리가 조금 지금 고르지가 못해가지고요. 네. 예. 예. 지금 광명 역세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실거주 하려고요. 아, 실거주 하실 거요? 예. 실거주 예. 하실 거면 괜찮습니다. 실거주 하실 거면, 광명 역세권에 개발 후세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굳이 예. 신한산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 네. 네,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